지난밤에 다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한분한 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기간에 저는 성령과 함께 누리는 이 삶을 누리는 한 다섯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따로 어디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그저 이렇게 성경절을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표현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남은 시간 다섯 시간에 다섯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염대기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염대기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눌 것이고, 또 저녁에는 나대주, 그 다음에 원대감, 두대사, 분대축, 뭐 희한한 말이죠. 좀 희한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우리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염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대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염대기가 뭐라고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여러분이 어떤 일의 공식을 알면은 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자주 찾아오는 염려.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염려가 찾아올 때는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 대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좋은 권면의 말씀이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뭐 염려 없는 분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삶에 염려가 하나도 없다. 뭐 근심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이렇게 매일 생활하다 보면은 뭐 일에 대한 염려, 뭐 이런 이 학교의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요즘 같이 코로나로 어려워가지고 지난 1학기 동안은 학교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 5, 6천 명 학생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이 학교가 시설도 갖춰놓고 다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 찾아가서 돈도 모금해 와야 되는데 뭐 미국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오기를 원치 않고 저희도 갈 수도 없고 참 이 여러 가지가 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 염려가 되죠. 한해 뭐 거의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 재정을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뭐 돈이 말할 수 없이 마이너스가 많이 됐습니다. 생활관의 학생들이 한 1200명 이렇게 다 신청해놨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여니까 돈을 다 돌려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러 염려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이 몸의 건강이 늘 염려의 주제죠. 또 자녀가 염려의 대상일 때가 또 있습니다. 뭐 손주들이 또 염려의 대상일 때가 있고. 우리 살아가노라면은 이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이 다른 말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또 다른 곳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염려가 이제 삶에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열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염려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염려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우리 잠언 17장 22절에도 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에 사람이 매이게 되면은 이 염려가 사람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뼈가 마르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이 본 말에 무슨 뜻인가 메림나오라 이런 말인데 이 염려라는 말에 메림나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갈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게 헬라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일편단심 의지하고 나가라 이것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 염려하는가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다가 형편을 본다든지 상황을 본다든지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자꾸 이렇게 주목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편단심의 마음에서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 상태가 염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자를 보면은 한자도 참 신기한 한자가 많이 있어요. 이 성경과 아주 이 내용이 일치하는 한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아마도 이게 저 한 5, 6천년 전에 중국 그쪽으로 아마 이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져 이렇게 와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많이 그 글자를 만드는데 반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한자로 근심 한자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 한자에 근심 한자라고 써 있죠. 근심 한자를 보시면은 이 밑에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의 중심이 두 개죠. 이거 두 개. 마음의 중심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걸 근심이라 그랬겠어요. 우리말로 염려죠. 요즘 말로 스트레스죠. 언제 염려가 찾아오느냐. 이 마음이 나누어질 때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충성할 충자는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에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또 임금을 향하든지 남편, 아내를 향하든지 이게 다 충성할 충자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이런 염려는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걱정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몸의 건강이든지 또 인간관계가 망가져 깨져서 관계가 지금 틀어진 상태 때문이든지 힘든 뭐 이 고부간의 갈등이든지 또 자녀들의 어떤 이 일로 인한 걱정이든지 여러분의 이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렇게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염려 대신 기도. 1년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10분을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로 맡기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어로 염려를 worry라 합니다. worry, worry, don't worry, 뭐 be happy 이런 말 있죠. worry라는 말은 이게 독일어 워겐에서 온 말이라고 알려지는데 이 워겐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맹수가 자기 먹잇감에 목을 콱 물고 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맹수, 사나운 맹수가 이렇게 어떤 초식 동물을 뛰어가서 달려가서 잡아가지고 목을 콱 물잖아요. 가끔 이렇게 저 동물의 왕국인가 그런 거 보면 이 사자나 이런 짐승이 그 뭐 사슴 같은 종류 탁 잡아가지고 목을 꽉 물고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 무냐면 죽을 때까지 무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거지. 염려라는 게 우리가 딱 한번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히면은 그 염려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염려가 우리를 계속 물고 늘어져가지고 뼈를 녹이면서 마침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영적으로. 염려에 항상 이렇게 눌려 지내게 되면은 그 염려가 나를 계속 이렇게 뼈를 마르게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그런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 염려 대신 기도. 이것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염대기. 여러분은 참 기억력이 좋습니다. 이 기억을 앞으로 평생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마 많은 염려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저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걸 내맡기면은 마음도 편해질 뿐 아니라 실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죠.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염려 대신 기도해라. 염려 대신 기도해라.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한번 했는데 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하도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정말 연구를 염려가 진짜 그 염려를 하면 효과가 있는지 왜 염려하는지 해봤더니 사람이 염려하는 게 100%라 그러면 그중에 한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염려가 그냥 이렇게 확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40%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 일도 없는데 염려하는 거죠. 나머지 30%는 이미 다 지나가버린 일을 자꾸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거 계속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 벌써 다 지나가버린 일입니다. 그 다음에 22%는 아주 사소한 일에 염려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괜히 마음이 뭔지는 모르는데 기분이 참 이렇게 자꾸 가라앉고 이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이 별거 아닌 생각이 누가 뭐 그날 아침에 좀 저하고 얘기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았다든지 뭐 별거 아닌 아무 의도가 없는 것인데도 그런 한 가지 생각이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땐 자꾸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꾸 지금 기분이 가라앉았는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털어버릴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 사람의 염려의 원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4%는 어찌할 수 없는 일, 뭐 내가 뭐 이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4%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우리가 염려하는 일에 한 4%만이, 한 4% 정도가 그저 뭐 한번 이렇게 해결해야 될 실제로 걱정할 일이지 나머지 대부분은 쓸데없는 염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염려가 생기면은 한번 여러분도 이거 차근차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지.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염려 대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염려 대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저는 두 가지 기도의 방식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는 드리는데 의심의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제 우리가 소개한 말씀 중에 하나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참 좋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여러분은 이 기도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차근차근 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시면은 여러분은 인생에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참 굉장한 약속이지. 굉장한 약속이지. 제가 거의 한 8년 전에 이제 대학의 신학 과장을 맡아서 신학과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해 1월인가 2월에 우리 신학과 학생들을 그 입시를 다 마무리했더니 미달이 됐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미달이 되는 건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요즘에 이제 목회 진로가 잘 안 열리고 선교가 안 되고 뭐 교회에 나갈 자리가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신학과에 잘 안 보내는 것입니다. 본인도 잘 안 오고. 제가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게 이제 이렇게 미달이 돼버리니까 참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가 모집을 해서 우리가 정원은 이제 다 채우게 됐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일에 걱정이 생긴 것이죠. 이 앞으로 신학과 이 어떻게 충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학생을 어디서 모집해 와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이 고등학교 한 7개 고등학교랑 또 대안학교랑 그 교장 선생님들과 다 제가 연락해서 학생들 데리고 모든 학교를 제가 다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또 우리 선생님의 부탁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제가 호소도 하고 신학과에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소개도 하고 자료도 만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에서 전국을 제가 다니면서 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리고 그다음 그해에 이제 또 가을이 돼서 입시를 치렀는데 학생들이 좀 얼마나 지원을 했을까 이렇게 이번에는 뭐 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애를 썼으니 좀 학생들이 많이 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정원보다 4명이 더 왔습니다. 4명. 제가 이 뭐 이제는 뭐 방법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거는 길이 없는 거구나. 구조적으로 이제는 이게 한국 사회가 이 경제가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세속화되면서 교회들이 선교가 안 되고 목회자가 뭐 신학과 나와서 갈 자리가 있어야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갈 자리도 없고 이러는 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마음으로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염려 대신 제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 그래서 제가 사무실 바닥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학생을 모집하려고 백방으로 학교를 쫓아다니고 뛰어도 제가 오지를 않으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신학과 교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 한 3개 트랙을 두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뛰어다녀봐야 뭐 힘만 들고 또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과 교수들을 다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 그래서 모든 교수들이 다 배정을 해서 그 학교들과 열심히 이제 이렇게 교류도 하고 또 학생 모집에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뭐 학교를 한 군데도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 교수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수고를 했더니만 거의 정원에 배가 왔습니다. 배가. 그 전에 우리 뭐 전임자들이 도무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죠. 하늘이. 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한 번은 돈이 제가 이 필요해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학과장을 하면 이제 신학과 전체 동문회의 총무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신학과 동문회를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해보니까, 신학과 동문회, 뭐 동문들이 몇 명 안 오는 것입니다. 늘 동문회는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문회를 운영해가지고 무슨 힘이 생기겠나, 이러고, 동문회를 우리 좀 힘있게 좀 추진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새로운 동문회장을 한번 이제 뽑아 모시고는 우리가 회의를 정말 아주 밀도 있게 회의를 하고 또 자주 협의해가지고 그 해에는 동문들이 500명 이상이 오게 됐습니다. 이게 뭐 30명도 안 오던 동문회가 한 500명 이상이 전국에서 오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그 행사 날이 뭐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곳곳에 돈을 다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행사 날은 점점 다가오고 전국에선 다 오게 돼 있고 필요한 자금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또 염려하는 대신에 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행사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이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드렸더니 제 마음에 무슨 이 생각이 떠올라냐면은 이제 동문회 재무가 있지만은 그 네가 직접 한번 그 돈을 모아라 이렇게 네가 직접 돈을 모아라 남에게 맡기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곳곳 기관들의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기관장이 전화하고 암흑의 기관장 또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그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 행사도 무리 없이 잘 치르게 됐습니다. 당일 또 일요일 그 당일에는 비가 또 막 아침부터 억수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 정말 뭐 전국에 와서 축구도 해야 되고 테니스도 해야 되고 야외 행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주 새벽에 일어났는데 막 비가 오는데 난감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새벽에 또 나가서 보고 또 한 5시 또 가서 6시 가서 또 보고 계속 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비를 막아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8시 정도 됐는데 이제 날이 그치기 시작하고 우선은 큰 실내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야외 이 운동 경기들도 다 무리 없이 잘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한 대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고민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기도로 올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건강도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 부족함이 있으면 깨우쳐주시고 또 내 삶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내 잘못된 마음의 가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손에 우리 건강 문제도 올려놓으면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삶에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돈이 없어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 여러분이 보면 성경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천하도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염려만 하고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왜 못 받는다 그랬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여러분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 달라 그러는 건 좀 미안합니까 하나님께? 아니 필요한 거는 구해야죠. 저도 유학 가 있는 동안에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그냥 남아 있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진퇴양난에 제가 참 고민의 시간에 빠졌었는데. 그때 제가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한 2만 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2만 불을 그냥 뚝 떨어뜨려 줬습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뭐 하늘 공중에서 2만 불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모든 유학 과정을 잘 마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염려,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염려의 어떤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그런 염려를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염려 대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밑에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의심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렸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거 너무 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이게 너무 굉장한 게 아닌가? 이건 아마 안될 거야. 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어? 내가 뭐 몇십 년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마치 저 높은 낭떠러지에서 발을 내딛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딛을 때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귀한 약속입니다. 기도를 하되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자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의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한 번은 저 대학 4학년 때 이 서울 영학원 교회의 학생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 영학원에 당시 미국 교사들이 한 12명 있었습니다. 외국인 교사들이. 한 번은 그 교사들이 저를 보고 좀 자기들 그 어디 일요일에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를 좀 한번 보고 싶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제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총회에서도 거기 뭐 몇 차례 이렇게 아마 견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교사들이 거기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데리고 갔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가 이 본당이 2만 명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큰 예배당인데 그 교회 문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 문마다 문 앞에 줄이 한 200m씩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끝나 그날 일요일에 예배를 사람이 많아가지고 7부로 예배드려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예배드리는데 그 한 차례 예배가 끝나면은 이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밖에 줄을 서 있는 문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한 200m씩 서 있어요. 곳곳에 문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외국인을 데려갔더니 외국인 데려가는 외국인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안 서고 바로 안내를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2층에 이 본당의 2층에 여기 이렇게 외국인 좌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앉았더니 이제 그 자리에 헤드폰이 다 앞에 놓여 있어서 귀에다가 이제 헤드폰을 다 끼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 본 예배에 설교하는 설교를 방송실에서 동시 통역을 해줍니다. 영어로 동시 통역을 다 해줘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마지막 그이 방송으로 영어로 그 외국인들에게 안내를 해주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그 당회장이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당회장과 인터뷰를 원하면은 이 예배당 옆에 선교 빌딩이 있는데, 그 선교 빌딩 10층에 오면은 우리 당회장 사무실이다. 그 사무실에 오면은 당회장이 여러분과 인터뷰를 해준다고. 원하시면 오라고.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이 방송으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사들이 거기를 다 가기를 원한다 그랬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 옆에 선교 빌딩 정말 올라갔더니 상당히 넓은 방에 이제 이 당회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외국 비서가 상당히 넓은 자리에 외국 비서가 있었고 또 이쪽 편에는 한국 비서가 있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여럿이 올라갔더니 외국 비서가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제가 그 비서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미세스 스웨인이라고 하는 그 중년 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앉혀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당회장님이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또 예배도 다음 예배도 또 설교 가서 하시고 뭐 참 바빠서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못 해드려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 대신에 내가 모든 궁금한 거 다 대답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 비서가 우리에게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가 얘기하는 중에 우리 이 순복음교회가 이 1958년 그 서대문구 대조동에 미군들이 버리고 간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예배하던 그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몇십만 명이 되는 세계적인 교회가 됐는가? 그 비결이 다섯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외국 사람들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 첫 번째 비결은 우리 폴 조, 그 당시 조영기 목사를 영어 이름으로 폴 조라고 불렀는데 우리 폴 조가 매일 하루에 다섯 시간을 기도하신다고. 매일 다섯 시간을 기도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서 한 7시 아침에 한 2시간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자기가 비서로 옆에서 모시지만 낮에 한 1시에서 2시, 3시까지 거기 비서 사무실 자기 있는데 그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낮에도 한 2시간 기도하시고 밤에도 뭐 집에 가서 1시간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 마음에 상당한 이 좀 도전이 챌린지가 됐습니다.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210페이지에 보면은 온 세계를 동요시켰던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근본은 기도의 밀실에서 나왔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루터는 하루에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 3시간을 기도에 바쳤다. 이렇게 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자기의 삶을 바쳤다. 그래서 저도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군대 안 갔다 온 이제 4학년 뭐 나이도 별로 한 20 뭐 한두 살 될 때인데 제가 돌아와서 이 개신교 어떤 목사도 이렇게 하루 2시간 낮에 기도한다는데 나도 낮에 한 2시간씩 시간을 바쳐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 제가 생전 그렇게 2시간을 앉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뭐 신학과 또 뭐 신학대학원 뭐 신학 이 박사과정 다 공부를 해도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뭐 그렇게 안 해보다가 골방에 들어가 2시간을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 때 이렇게 뭐 가만히 있다 기도하려고 오래 앉아있으면은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이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막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뭐 급하게 전화할 일도 있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러나 또 그런데 제가 마음의 기도를 시작하기를 오늘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두 시간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죠. 뭐 가족들, 집안들, 친척들, 뭐 우리 교회들, 뭐또 우리 합회들, 또뭐 지회들, 뭐 대총회. 우리는 대총회까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 또 뭐 우리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도를 한참 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한 3시간은 될 것 같지. 한 3시간은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아유, 뭐 30분도 안 된 것입니다. 아직도 1시간 반이 남았어, 1시간 반. 1시간 반을 이걸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나. 내 마음에 결심했으니까 일어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서,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 말이 없는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더니 이제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고, 삶에 두려웠던 마음들이 점점 변해서 마음에 이 힘이, 담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날도 또 들어가서 2시간 앉아서 가만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도 2시간. 그 다음날도 2시간. 이렇게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더니, 삶의 이전에 신앙생활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제 마음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던 문제들도 별 걱정이 없어지게 됐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어서 남에게 이렇게 이 대화를 뭐 남 앞에서 하는 걸 참 부담스러워, 아주 힘들어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 교사 자격 이거 따는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보통 지금은 이제 좀 다르지만 그때는 6월에 보통 나가서, 한 학기에 마치고 6월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학생들 앞에 가르치는 거. 근데 3월부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3월부터. 가서 내가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3월 내내, 3월, 4월, 5월 내내 걱정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또 별건 아닌데,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남 앞에서는. 근데 이제 교회 나가니까 뭐, 과정 공부도 가서 가르쳐야죠. 설교도 해야 되죠. 뭐, 방문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죠. 이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내성적인 성격에. 한국에 저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아, 목회를 하지 말까. 다른 걸 좀 뭐, 선생을 할까. 아니면 또 뭐 다른 분야를 공부할까. 여러 갈등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체험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마음에 담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비결 중에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은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성경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씨앗은, 믿음은 마치 씨앗과 같은데, 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열매를 거둬야 그 찾아오는 그 결과가 뭐냐? 마음의 평안이고, 용기고, 확신이고, 희망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꼭뭐 시간을 정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두 시간을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급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짧은 순간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의 경험을 제가 책을 통해 보면은, 보통은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넘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재림교회의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늦은비, 이번 주간에 특별히 공부한 늦은비의 부흥의 역사는, 기도의 이 체험을 우리가 가지되, 특별히
오래 기도하는 체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삶의 변화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시면은 정말 할 일들이 자꾸 막 떠오르고 어떤 때는 뭐 이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막 다리가 뭐 조미수시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벌떡 일어나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고독을 이기는 훈련이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조용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으면 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실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삶의 염려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우리 성경 시편 100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이 패스포트가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참 좋은 기도가 뭐냐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자들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살펴보면은 감사의 기도는 앞에 그저 형식적인 몇 개, 하나님 뭐 지난밤에 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몇 마디 하고는 그다음에는 뭐 계속 달라는 기도입니다. 달라는 기도. 이거 해 주시고 저거 해 주시고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많이 없습니다.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 기도의 이 방법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교회 증언 5권 317페이지에도 만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가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분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번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 시작에 제 삶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제가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늘 먼저 드립니다. 뭐 일일이 다 감사를 찾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10년씩 끊어가지고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10년씩 끊어서. 제가 올해 이제 만 60이 되는데 제가 지난 첫 10년, 그다음 10년, 그다음 10년, 그다음 10년, 그다음 이렇게 10년씩 끊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10년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양육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늘 거기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까운 요 양양 오색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주 그 당시에는 양양 읍내에서 길이 없는 완전히 산속이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거기서 뭐 어릴 때 기억은 많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거기서 나서 몇 년을 자랐습니다. 완전 산속에서. 그래서 저를 돌보셨던 그 할머님은 제가 늘 산삼 썩은 물을 먹고 자랐다 이렇게 하면 설악산의 그 깊은 곳에 네, 최선의 양육을 내게 주셨다고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년은 제가 태강 36, 한국 36, 중고등학교 36, 대학 하여튼 그 이후로 이 교회 기관의 교육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을 제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 정말 주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이 최선의 교육을 받도록 그 다음에 또 한 10년은 최선의 경험을 제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때를 자주 제가 되새기고 봅니다. 그때 만 나이 20살 나이였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읽고 하는 동안에 그 신학과 그 뭐 졸업장을 그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해라. 이런 제가 이 성경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확신이 제 마음에 아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모든 걸다 내려놨습니다. 그때 제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게 제게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도 그만두고 하나님의 내 부르심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던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학교를 다 그만뒀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정말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해서 마지막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제가 들어갔던 경험이 제 삶에 참 많은 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여러 기관들 사역을 하면서 언제든지 자주 그때를 돌이키고 오늘이라도 모든 걸다 내려놓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면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듯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자꾸 자문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낼 것이 없죠. 미련을 둘 것이 없습니다. 내 소유든지, 가족이든지, 또 내가 애착을 두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놓고 떠나라 하시면은 믿음으로 떠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 경험이 제게는 최선의 경험의 축복임을 늘 되새기고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10년 단위로 감사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난 세월에 인도하신 또 아니면 어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기도 생활에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염려 대신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 또 하나는 감사의 기도로 우리 삶의 염려를 날마다 해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